밝았는데요. 자, 오늘 굉장히 많은 영웅시대분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한번 현장에 계신 이 영웅시대와 인터뷰 한번 짧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분과 인터뷰를 한번 나눠볼까요? 일단은 좀 일단 굉장히 많은 우리 하늘색 물빛을 이렇게 이루고 있는데 일단은 잠시만요. 이분 굉장히 지금 눈에 띄는데 지금 의상이 정말 화려하거든요. 자, 이분과 잠시 한번 인터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잠시 이쪽으로 나오셔서 우와, 잠시 아니 이거는 전 세계인이 좋아하는 코카콜라 아닌가요? 코카콜라. 와, 이야, 엄청납니다. 코카콜라 옷을 입고 오셨는데 일단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남 김해에서 온 여운혜입니다. 네, 경남 김해에서 오셨고 일단 입으신 의상이 두 분 다 너무 이렇게 확 눈에 띄거든요. 저 오늘 드레스 코드가 어떤가요? 어떤 건가요? 드레스 코드. 우리 여운님이 코카콜라 너무 좋아해서 코카콜라 광고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코카콜라 광고 기원으로 광고를 염원해서 이렇게 코카콜라 옷을 이렇게 입고 오셨군요. 자, 만약에 우리 영웅님이 이 의상을 본다면 어떤 말을 듣고 싶나요? 네. 사랑해. 사랑해라고. 의상과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는 말, 사랑해라는 말을 이렇게 듣고 싶은데, 자, 마저 우리 영웅님께 한마디. 영웅님,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분. 너무나 이렇게 예쁜 우리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 임영웅님 친필 사인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끝까지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해 주시고요. 굉장합니다. 우리 콜라 두 분과 코카콜라입니다. 펩시 아니고요. 코카콜라고요. 자, 두 번째 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분. 일단은 두 번째 어느 분을 인터뷰를 할까 좀 보고 있는데 잠시만요. 이거 남자분이 지금 눈에 띄거든요. 잠시만 나와주시겠어요? 이야. 그렇죠. 우리 영웅시대는 성별을 초월합니다. 우리 남자분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일단 남자분과 한번 인터뷰 한번 나눠볼게요. 자, 이쪽 카메라 한번 봐주시고. 자, 우리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거제에서 온 박정규입니다. 거제에서 오셨어요? 너무 잘 골랐다. 거제에서 굉장히 멀리서 오셨는데 자, 오늘 누구랑 오신 거예요? 네? 누구랑 오셨나요, 오늘? 저 와이프하고 같이 왔는데요. 딸이 이렇게 티켓을 만들어줘가지고 오게 됐어요. 따님이 또 효도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오게 되셨는데 자, 그럼 우리 남자가 봐도 우리 영웅님은 정말 이건 정말 매력이 넘친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남자가 봐도 매력이 넘치는 영웅님. 목소리가 너무 좋은 것 같고요. 특히 아비앙또 노래가 좋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고 특히나 아비앙또가 좋다고 하셨는데 자, 우리 아버님 아비앙또 한 소절 가겠습니다. 자, 제 노래는 좀 잘못 잘 들으니까. 아, 노래 듣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하는 것보다 듣는 걸 좋아하신다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자, 맞아, 우리 영웅님께 한마디. 영웅, 언니라 영웅. 멋집니다. 영웅 화이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자, 이분께도 역시나 우리 임영웅님의 거제도 오셨대요. 거제도 정말 멀리도 오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 이상으로 영웅시대 분들과 이렇게 인터뷰를 나눠봤고요. 자, 지금까지 현장 리포터 MC 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